자, 여러분들, 우리 보험 일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독립된 단독 챕터로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보험 일반이라든지 우체국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 우체국 보험 실무,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렵다라고 하면은 기본 이론 강의를 착실하게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섭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파트인데, 이 상품만은 정복이 안 되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별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심화 과정. 자,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교재의 범위를 벗어난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상품과 연결된 보험 이론, 그리고 세금, 뭐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한 큐에 끝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상품을 단순하게 나열하면서 암기하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내가 극복을 할수 있고 100점에 근접하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기본 교재에서 바꾸자 그러면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교재 순서가 아닙니다. 상품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체인지 하면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체인지 하십시오. 체계 순서를 그러면 합격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체국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쉽게 정복을 하자. 이제 문제까지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상품 분류와 관련된 파트 쪽을 다루게 될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뭐 연금 보험, 이런 식으로 큰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것들을 특히 이제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42개의 우리가 종목으로 보장성 보험이 나와요. 자, 물론 우리 저축성 보험과 연금 보험 상품 쪽에서는 5개, 6개 이렇게 작아요. 그거는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보장성이 문제죠. 이 보장성 보험에 중점을 둘 거고요. 이 보험 상품을 1번부터 42번까지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재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재분류하고 여러분들, 다른 민영 보험사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우체국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우체국만의 특징들을 찾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상품 분류를 하시고 상품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품 분류를 이제 재분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진행 과정을 지켜오면은 그렇다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본 이론에 입각한 책 구성 범위 내에서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체국 보험에서 다루는 이제 보장 파트들을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보장 부분을 42개를 다 재정립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의 이제 특징들, 우체국만에서 가입하는 우체국만의 이제 특징적인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느냐, 몇개 없죠? 자, 이런 것들. 우리 공익보험이면서, 그죠, 서민을 위한 보험이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만 탁 집어서 놓고 나머지들은 한 번에 상품 재분류로 끝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요 이제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좀 잡고 갈 겁니다. 기본 인트로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결국 우체국 보험 상품을 정복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골격을 좀뼈 구조를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체입니다, 여러분들. 체, 몸체자.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좀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하나 상품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장 내용별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는 특약이 있고 어떤 상품은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을 어떤 특약에 계속 결부시키면서 이 특약의 종류들을 또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도 그런 식의 출제 패턴을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식의 출제 패턴을 보이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합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 출발점은 여러분들, 특약 자체 하나하나도 개별적인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암 특약이 들어가죠. 그런데 암 특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암 독자적인 암보험으로도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특약 자체도 여러분들 하나의 개별적인 상품이다. 그래서 상품 42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보장되는 내용, 특약 포함해서 특약 붙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도 하나의 상품이다 생각하고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2개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10개 이내로 줍니다. 범주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이어트 10개 가지고 주계약을 뭐로 했을 때, 특약을 집어넣었을 때 이 10개의 조합이 상품으로 42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10개 이내로, 10개 범주, 많아야 10개, 이 정도 범주로 가지고 이 보장성 보험을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틀에서 약간 벗어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체국도.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런 미세한 조정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큰 골격을 만든 다음에 우리 정밀한 마모 작업이 필요한 거죠. 사포질 할 거예요. 사포질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만 별도의 상품으로 학습할 겁니다. 특약만 뺄 거예요.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특약 종류별로 암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특약을 붙이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 구조를 여러분들 어떤 상품에 주계약이 이게 들어가는데 왜 특약은 이게 안 들어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니까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고 자꾸 흔들리고 머리 막 흔들면은 이 외웠던 게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A라는 1번 상품을 공부했는데 막 흔들리다 보니까 3번으로 가버리고 헷갈리고, 그렇죠?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약을 붙이는 원리까지 내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인이에요. 사람 인자. 인. 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G라는 게 있죠. 체인지 하자고 했으니까 체인지. 지식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 저축성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 상품에서의 우리 이제 세금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특히 보장성 상품 쪽에서는 여러분들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실비 보험이라는 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4세대 실손 의료 보험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이 변천사를 알아야죠. 이 변천사도 너무 어렵게 모든 걸 아느냐? 아니죠. 실무에서 여러분들 상품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품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지 단순 암기가 아니죠. 그냥 보면은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공부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추가 보완해서 지식 충만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 몸 골격을 바꾸고 우리가 인, 그렇죠? 우리 인 보장 체계를 42개의 보장 상품이 아닌 각각의 특약들을 보장하고 단독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큰 바운드리를 10개 정도로만 해가지고 그리고 지적 부분들을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끝난다. 근데 미세하게 지금 구조에서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세 조정,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튜닝이라는 것을 합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종적 기출문제라든지 출제 예상문제를 가지고 다 다듬어 보도록 할 거예요. 다듬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체국 상품의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질까? 제림이 왜 김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장명가한테 장명을 받았대요. 그 장명가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홍길동은 왜 홍길동일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왜 내 이름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어요.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특히 우체국 이런 데서는 그 상품의 의미가 있다. 이 상품의 의미, 똑같은 건강보험인데 건강에도 여러분들 와이드, 뉴, 뭐 엄청나게 많죠? 자, 그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튜닝을 할 겁니다. 튜닝을. 자, 우리 튜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예상문제 풀어보시고 이런 예상문제도 그냥 예상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임의로 만든 예상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상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우체국 그쪽 보험 담당하는 뭐 실무라든지 어떤 거를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더 적합한 우리가 방향으로 시험 문제에 예상되는 적합한 방향으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채 바꾸자 몸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몸을 바꾸자. 그래서 상품들을 재분류할 것이다. 보장성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 구조와 관련돼서 우체국 보험 상품의 구조, 주계약과 특약 이런 것들을 붙이는 전체적인 논리 그리고 특약들을 어떤 식으로 가미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의 구조 큰 틀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공적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서민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체국 예금과 연계되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딱 잡아놓고 갈 겁니다. 잡아놓고 갈 거예요. 골격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체를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6-1, 6-2, 뭐 이렇게 1번부터 42번까지 순서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셨다라고 해도 이건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바꾸니까 훨씬 더 내가 그동안 42개 순서대로 공부했던 게 정리가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지 새로운 각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최인 사람을 바꿔야죠. 사람을 바꿀 겁니다. 보장 내용을 상품별이 아니라 보장 내용별로 바꿔요. 보장 내용별로. 그래서 주계약 특약을 각각 결합시키면서 갈 게 아니라 주계약 특약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할 겁니다. 많은 내용이 아닐 거예요. 42개 절대 안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별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장 내용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없어요? 10개 정도로 줄 거예요. 42개가 10개로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절반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절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반도 아니라 자 우리 100% 내용을 이렇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20%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큰 골격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골격만 일단은. 여기에서 거의 다 출제가 다 돼요. 이것만 잘 해놓으면은. 미세한 튜닝 부분을 하는 이유는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지와 관련된 부분들. 자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특히 우리 저축성 보험과 연금 보험에서는 우리 세금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왜 가입 요건에서 그렇죠 나이 제한을 테크를 거는지 그리고 특약을 왜 이 상품에는 붙이고 이 상품에는 붙이지 않는지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구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요 보험 상품 쪽에서는 또 실손 의료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알아갈 겁니다. 물론 실손 의료 보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인 쪽에 말미에 붙을 수도 있지만은 지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구성 그죠? 몇 차시 구성과 관련돼서 여기 구성 내용을 보고선 여기 실손 의료 보험은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는 그 중간에 제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입 요건과 나이 제한 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합칠 겁니다. 그렇죠? 합치면서 여러분들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재가 42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이 있는데 상품 이름이 다 다르죠?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품 이름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왜 특약을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고 이거는 왜 안 들어갔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 상품 이름에는 이 특약은 들어오면 안 돼요. 뭐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장하는 그 특약의 종류 이렇게까지 깊게 있게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10문제에서 20문제로 확대된 마당에 그죠? 공부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눈에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이 특약도 한눈에 다 보이게 될 거예요. 한눈에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내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목했던 부분들이 기본 원리 바운드리 내에서 최인지 합되면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 원리에 좀 안 맞는 부분들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만 사포질하면서 튜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튜닝. 튜닝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튜닝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금방 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 풀기가 상당히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할 거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함께 초반부, 최 부분까지는 기출문제 뭐 같이 분석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넘어가겠지만 인, 지 할 때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제 예상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아주 적절한 예상문제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하면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문제집에도 다 반영이 될 거고 이제 문제집에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골때리는 문제라고 하죠. 저 복잡한 문제들도 이제 문제집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겠지만 심화 과정까지는 뭐 그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 합체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화 과정과 관련된 특징과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 상품은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상품별 정리 특징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상품의 특징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종 결과물로 이런 상품이 이런 걸 보장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나온다. 이래 가야지. 처음에 상품 나왔더라도 특징이 중요하다. 특징만 공부를 하고 외우고. 이게 외운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왜 우리 책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특징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야지 이 상품이 이렇구나라는 특징을 알죠. 그냥 단순하게 결과를 알고 그 내용은, 과정은 다 생략하면서 이게 적절한 학습법이 아니다. 잘못한 거예요. 특징과 관련된 그런 포인트는 최종 결과물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해서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은 결국적으로 끝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 개별적인 상품이 아니라 개별적인 보장 파트별로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약을 왜 붙이는지, 나이지아는 왜 하는지, 그렇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항상 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거는 65세까지 가입하고 왜 이거는 60세까지로 제한을 두고 왜 이거는 만 15세부터고 왜 이거는 만 20세부터고 이거는 왜 30세부터이며 그죠? 왜 이거는 보장기간이 80세까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유만 알면은 공부할게 그죠?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이론 따로 상품 따로가 아니라 저랑 같이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약간 삐뚤어진 시선 삐뚤어졌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삐뚤어진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재 순서라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쳐다보는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드는 기본 원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소액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보험료가 싸야 된다라는 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민금융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실현하는 그런 정도죠. 이 정도를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싸야 된다라는 그러면 여러분들 고위험군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발병되는 나이대 그 나이대는 피해서 그 전까지만 가입을 하도록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확률을 알아야 돼요. 통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적인 대수의 법칙 이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여러분들 공부하셨나요? 질병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거고 어떤 암은 언제 발병률이 나이대에 가장 많은 거고 그런 것들 공부하셨나요? 그런 것들 공부 안 하고 단순하게 이거는 나이가 언제까지다 막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통계를 내가 공부한다 통계 자료를 별도로 공부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보험의 상식처럼 그렇죠? 시사 상식처럼 기본적인 틀은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험료를 싸게 구성할 나이대를 잡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또 암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상식. 자, 이런 상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통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밑뿌리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상품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이론과 우체국 보험 상품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심화 과정을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품 정리가 쉬워졌어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좀 처음에는 별로 하는 거 없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이제 끝에 들어야지. 그래서 끝에 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뼈 골격을 바꿔 나가는 건데 조금 틀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전체를 20강을 다 틀어버리면은 이젠 완성 결과물이 나올 뿐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고 절대 예습은 없습니다. 심화 과정은. 혼자 또 공부한다고 교재 순서대로 보지 마세요. 자, 우리 교재 순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거됐다라고 하면은 심화 과정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과정으로 각도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습 굳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냥 따라올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끄덕끄덕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우체국 보험 상품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몇 가지 튜닝만 조금 남을 뿐이다. 그 정도만 암기가 필요하다. 암기를 안 하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죠? 암기량을 지금 100이면은 암기량을 저는 1, 2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 2 정도로. 그래서 요 튜닝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튜닝도 튜닝 나름대로의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습법. 무조건 외우기. 이건 제일 싫어요. 근데 논리에 안 맞아. 그러면은 이 암기도 내 나름대로의 억지스러운 논리를 만들어서 그 논리를 맞춰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논리라고 해도 잘 따라오면은 다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 여러분들 심화 과정 듣기만 하면 끝나면은 뭐다? 보험 상품 내 거가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 과정 들을 때 말 그대로 이건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심화 과정이에요. 글자는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심화 과정이 아니라 쉬워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쉬워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이론에 다루는 그 우체국 보험 상품 그런 과정들은 교재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되 요 심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심화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과는 순서 구성이 다르다. 근데 교재의 범위, 학습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화 과정을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그냥 재미난 보험 얘기한다. 우체국 보험 상품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 우체국 보험 상품의 태생의 원리. 그렇죠? 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뭐 이런 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가 좀 진행되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이 돼요. 같이 심화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 기존의 상품 구조를 바꿔라. 체인지 하면은 합격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심화 과정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따라오시고 기본 이론 과정도 여러분들 잘 따라서 또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처음에 기본 이론 과정 진행할 때 의도했던 여러분들이 보험 일반 때문에 합격했어요. 보험 일반 100점 한 문제 틀려서 억울해요. 이 정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기획을 한 강의니까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과정에서 뵙도록 할게요.